담요씨 이거 이거 우유 우유 살살. 아! 너 사정거리 안으로 와야지. 사정거리 밖으로 나가면 어떡해. 들어가. 여기는 엄마만의 공간이야. 엄마 자리. 여기는 엄마만의 공간이야. 엄마 자리. 엄마 자리. 위험해. 도현아씨. 너 자리.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있잖아. 아, 아, 아. 맛있다. 아 졸려. 졸려서 그런가 보다. 일찍 일어났어. 일어나 한참 자고 일어나야 돼. 어 그래. 재워야겠다 야. 밥 먹을 때. 알았어. 잘 됐다. 너 자면은 아빠 밥 먹고 자고 일어나면 놀아줄게. 졸려. 짜잔, 짜잔, 짜잔면. 야, 아빠 치사하다, 그치? 어? 3일이는 짜장면인데, 어? 오늘 거 밥 안 먹어? 아우 땀나. 일단 아침 그러니까 담요리까지 하면 아침 세 번, 점심은 담요리랑 아빠랑 두 번, 그래도 뭐 여덟 번, 그리고 뭐 중간 중간에 간식 하루 종일 부엌에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거 나란히 앉으니까 좀 이상하지? 애들이 없는데 나란히 앉으니까. 그거 뭐야? 초장? 아, 뭐야? 쌈장이죠? 초장이죠? 쌈장. 야, 오늘 진짜. 반찬 몇 개냐? 하나, 둘, 셋, 넷, 일곱, 여덟, 아홉. 구쩍 반찬이네. 사랑해. 사랑해. 얘가 수평이 안 맞는구나. 자꾸 덜덜거리는구나. 불만이야? 아니 밥 먹을 때 덜덜덜덜 하겠다. 아침부터 이렇게 차려줬는데 불만이야? 나 울 거야. 가출할 거야. 가출할 거야. 가출해도 갈 데 없잖아. 30분이잖아. 여권 내가 갖고 있는데. 응? 지금은 갈 데 많은데? 응? 그때랑 한 5년 전이랑 많이 달라졌는데. 결혼 초에 가출한 적이 있어요. 도윤이 낳기 전에. 그래서 한 1시간, 2시간 가출했나? 그때부터 한 두세 번 가출을 한 것 같아요. 그때는 뭐 한국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다 알잖아요. 그래서 겁을 준 거죠. 가출하겠다고. 그래서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.